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시련도 올 때가 있는데 그때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들의 삶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요셉은 그 시련의 때를 하나님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뿐만 아니라 그온 가족과 온 세상까지 복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련이 온다고 다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 시련 속에서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될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나요? 말씀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야곱은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야곱도 하나님을 모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신에 감동된 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신에 감동되게 합니다. 고넬료 집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옵니다. 오늘 이곳에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전선을 타고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말씀을 타고 성령이 흐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39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아멘.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도 꿈으로 보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볼 수가 없습니다. 관원들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수 있는 사람이죠. 바로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를 원하는 그 어떤 사람,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죠. 우리가 쓰는 말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요셉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떤 말을 들을 때 요셉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요셉이 어떤 일을 생각할 때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의 축복, 생각의 은혜. 바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성령의 충만, 신의 감동받은 사람의 가치는 정말로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느냐?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요. 마음. 그래서 다윗도 기름 부음을 딱 받는 순간에 마음이 새 마음이 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두려운 마음, 슬픈 마음, 절망스러운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기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셉의 마음이 전혀 그 보통 사람과는 다른 마음이 품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으면 고난을 견딜 힘이 생깁니다. 새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영은 정한 마음을 창조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한다. 그래 말씀합니다. 신령한 눈과 귀가 열리게 하고요.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는 여러분 피라미드 잘 아시죠? 피라미드가 건축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그 애굽에 얼마나 많은 지혜자들, 그런 능력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애굽의 지혜자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이 요셉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요. 애굽 전국을 통치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바로 시련의 때, 고난의 때. 혹시 이 중에 여러분 중에 어려움이 있는 자, 시련이 오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모시는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 세상이 찾는 사람이 됩니다. 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를 당대 왕, 바로가 찾습니다. 신에 감동된 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꺼내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결코 절망낙담하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채우시고 내 자신을 단장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곳이 바로 예배 장소이고요. 이곳은 성령의 기름부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 감동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새로운 성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격과 성격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어서 요셉처럼 용서의 사람, 화목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한다는 것.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신의 감동, 하나님의 영의 감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왔을 때 용서할 수 있는 힘까지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상처보다 강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니 요셉이 펑펑 웁니다. 하나님의 영의 특징, 예. 우리가 찬송할 때 이렇게 감동이 오지요. 예. 성령의 임재가 올 때에 참 신기한 특징이 눈물이 난다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전율이 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더 강해지니 요셉의 이 소리가, 울음소리가 이 바로의 궁전에까지 들리게 되는 엄청난 강력한 임재가 온 것이죠. 이런 임재 충만이 왔기 때문에 그 요셉 안에 있는 원통함, 억울함, 두려움, 슬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형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만 임했던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 살다 보면 절망스럽고 두려울 때가 많지요. 슬플 때도 많지요. 미움이 올 때도 많지요. 그때 하나님의 영의 감동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요셉처럼 새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45장 3, 4, 5절에 보면은요,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예.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앞에서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하나님입니다. 자, 이건 새로운 해석이죠. 해석, 생각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간다는 것은 계속 해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해석을 하죠. 아, 이것은 좋은 일이야. 이건 나쁜 일이야. 사람을 만날 때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해석을 하죠. 자, 자기도 모르게 해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석의 기준이 있습니다. 판단의 잣대가 있어요. 이것이 워낙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 어느 날 보면은 아, 내 속에 어떤 생각하는 판단하는 잣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해석은 이 판단의 기준, 판단의 잣대를 내 잣대에서 하나님의 잣대로 바꾸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감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에는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각각 잣대가 다 다릅니다.
내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려고 달려들게 되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인의 잣대로 보니까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는 아벨을 죽이고 싶은 거죠. 이것은 내 잣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올 때에 그 잣대를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잣대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 맨정신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 할렐루야. 이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 내 기준, 내 잣대는 사라지고 그토록 미웠던 형들이 다 불쌍하게 보이고 한량없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내가 두려웠던 그 모든 사건들, 내가 엄청나게 어떻게 견딜까 했던 그 큰 사건도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고 큰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신기한 하나님의 선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해석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셉의 고난 속에서 자기의 잣대를 하나님의 잣대로 바꾸었던 것이죠. 자, 45장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8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예,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죠. 자, 그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나이다.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유, 여러분 혹시 이곳에 계신 분 중에 어려움을 심하게 당하신 분들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지?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안다면 그 고통과 괴로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고통이 변하여 기쁨으로도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라톤 선수가 1등으로 달려오는데, 황영조 선수가 1등으로 달려오는데 이제 1km 남았을 때 온 힘을 다해 달려갈 때에 정말 죽을 것처럼 온몸이 힘든데, 그러나 그 황영조의 마음이 괴로울까요? 슬플까요? 아니죠. 육체는 힘들지만 그의 마음은 놀랍게 기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고난의 목적과 의미만 안다면 우리들의 모든 고난은 변하여 감사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들의 생명과 당신들의 후손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다. 요셉이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억울한 종살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지만 그 모든 과정이 형님들의 모든 생명, 후손들의 생명, 또 온천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날 이렇게 고생시켰다. 그렇게 의미를 발견할 때에 요셉은 결코 힘들지 않고 넉넉히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섭리.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랍고 신비한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졌을 때에 범사에 어떤 일이 오더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 삶의 고난의 이유, 목적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지? 내가 왜 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고생을 해야 되지? 내가 회사에서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지? 그런 그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될 수 있고 지치지 않게 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희생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45장 25절에 보니까 자,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난 후에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았더이다.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이다. 놀라운 말이죠. 그러나 야곱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분명히 형들이 가져다 준 요셉의 옷에 피가 묻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리 요셉이 살아있더이다.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이다 말하지만은 야곱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집 앞에 보니까 넉하니 최고급 수레, 요즘으로 말하자면 최고급 승용차죠. 대통령들이 타는 최고급 세단, 이 수레가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아버지 보세요. 이 수레를 보세요. 이것은 요셉이 아버지 태워서 모시고 오라고 보낸 수레입니다. 전율이 옵니다. 소름이 돋습니다. 순간에 요셉의 그동안에 이 누르고 있던 모든 어둠, 모든 두려움, 모든 고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 야곱의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순간이죠. 놀랍습니다. 자, 이토록 이 야곱을 바꾸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은 그동안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죽었습니까? 아니죠. 시므온은 이제 못 돌아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제 베냐민은 뺏기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야곱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없을까요? 이제 내 인생은 끝이야. 과연 그럴까요? 나는 이제까지 헛고생했어. 과연 그럴까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생각이,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절망이, 내가 느끼고 있던 모든 고통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고 자기 아들들이 가져다준 그 피 묻은 요셉의 옷이 진짜라고 믿었던 내 인생이 정말 잘못된 인생이었고 수레를 보고서야 그 아들들의 말을 믿었던 그 믿음이 야곱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모든 두려움, 걱정, 슬픔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와 저주는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가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질병이 있는 분들, 여러분의 병이 이미 치료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으로 고통받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난을 해결할 모든 보화, 모든 부요가 이미 예수님 안에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그 모든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성령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실패입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가련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바꿀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그 수레를 타고 가기만 하면 바뀌죠. 그 수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예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고 우리에게 저 하늘의 천국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들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부활의 소망까지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모든 좋은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했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절망이 이 시간 부서지기를 바라요. 예수 이름을 생각은 다 깨어지고 소망의 말씀이 여러분을 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멋진 인생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 바로
멋진 야곱의 인생이 될 수 있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은 요셉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성령 인도, 성령 충만 받는 복 있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내 인생, 내 생각까지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그대로다 주의 오신 실하신 주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성령님 덧따라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시오. 성령의 충만해, 성령의 충만해, 성령의 충만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오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슬픈 괴로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으로 성령으로 오 성령으로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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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나님의 각종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충만하게 오 계속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 성령의 충만하게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아리라 내 노래를 떠나지고 아리리 아버지 성령의 충만이 성령의 감동이 각종 은사와 능력이 기도가 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가 열어질지어다 기도가 열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각 사람에게 마음이 치료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을 고쳐주시고 인생도 고쳐주시고 생각도 고쳐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한 번만 더 기도하시고 계속 오신 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삶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해석되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해석되게 하옵소서.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수레를 보내시고 네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하나님의 그 바꾸시는 섭리, 하나님의 손길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야곱은 고통의 세월을 15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함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혹시 야곱처럼 세상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고통으로 살았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새롭게 알려주시고 성령으로 해석해 주시어서 고통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여서 피보다 나들여 세우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야곱 인생 같은 인생인데 인생이 아닙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을 듣고 보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던 데가 아닙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수레를 보고 소생했던 야곱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이래 이래 좀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계속 하나님 은혜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만져주세요. 상처받은 마음들을 만져주세요. 아파하는 심령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세요. 제대로 인생도 고쳐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가 한량없는 도우심을 오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이래였어 2절 찬양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 바지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모든 것이
들고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곳에 야곱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의 섭리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충만받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기름부음이 임할지어다. 아멘. 성령의 기름이 임할지어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마음대로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을 이기고 인생을 이길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향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곡한 사랑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마음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잘못된 생각들은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어둠은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치료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야곱처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셉이 살아있더이다.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이다. 아멘. 우리도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느니라. 아멘. 너의 모든 저주는 깨끗하게 이미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너를 향한 모든 은총과 축복이 준비되었느니라.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믿어지는 자들마다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보살핌이 요셉처럼 유다처럼 열두 아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심령, 저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